사문도 구제. 송나라 때 사문도의 수인수는 종전부터 법제로 정원이 있어서 초과하면 한 사람을 취하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다. 마목은 등주 수령으로 있을 즈음 조정에 건의하여 기왕 목숨만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조정의 본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인원수가 넘치거든 나이 많은 사람을 골라서 유배지의 초과 인원으로 하지 말고 등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종이 과연 그렇겠다고 하며 즉시 그의 말같이 제도를 규정하였다. 그 후 얼마니 써 마목이 대청마루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혼몽하여 꿈속에 있는 듯한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늘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세상에서 그림 그린 옥황상제의 칙서와 같았다. 좌우에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를 끼고 그의 앞에서 큰 소리로 나는 동학에서 성제의 명령으로 부적을 받들고 있습니다. 마목에겐 본시 후사가 없으나 사문도 죄인을 옮긴 착한 행위로 상제께서 특별히 명령하여 아들과 딸 각각 하나씩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어린이를 놓아두고 노란 구름을 타고 갔다. 마목이 놀라서 일어나고는 곁에 아랫사람들과 같이 노란 구름이 동쪽으로 사라진 것을 보았다. 훗날 남자아기 여자아기 둘을 낳았다고 그가 친히 나에게 이어같이 말한 것이다.